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가 지난 20일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성남시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교육도시 지정서와 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성남시는 환경교육도시를 선포하고 관내 10여 개 환경단체와 민관학,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및 가치 확산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환경교육 분야 환경보전유공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올해 7월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20년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에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음에 따라 앞으로 학교 환경교육, 찾아가는 시민 환경교실 운영, 환경교육 홍보, 실천 사업 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생활형 환경교육을 추진해 환경 가치관 정립과 환경 감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상희였습니다.